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2월 9일 토요일 날 사인회를 앞두고 CD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겸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인사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CD가 나왔습니다. 에이. 자, EP 앨범. 저희 세 번째 EP 앨범이죠. 네. 총 네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저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 아이템. 여기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의 birthstone 탄생석 오팔 그림을 배경으로 했고요. 네. 안에 CD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렛츠 고! 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저의 좀 짧은 또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참 마지막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서 조금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가자 싶어서 이렇게 이벤트들을 하다가 이번에 또 팬 사인회 동시에 영통 사인회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가지고 네 이렇게 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마지막은 없어요. 그쵸, 마지막 없죠. 자, 요즘에 살이 좀 올라가지고 저도 제 삶에 군대 있을지 몰랐는데 아무튼 또 이제 팬분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까 또 열심히 신경 써서 가겠습니다. 뭐 제가 딱히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옷도 이쁘게 입고 얼굴도 이쁘게 하고 가서 네 우리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국 시간으로 그죠? 3시 토요일 날 December 9th 3pm Let's have a good memory guys.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모레 독일을 잠깐 가는데 독일에서도 여러분들과 신나게 구텐 딱 하고요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독일을 또 선택한 이유는 물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그렇지만 또 제가 이제 과거에 저희 노래가 원샷이라는 노래가 가장 사랑받았던 나라로 알고 있어요. 독일이. 독일 팬분들이 좀 많이 또 사랑해 주셨어가지고 물론 너무나 다 한 분 한 분 뵈러 가고 싶지만 네 이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간 김에 또 파리도 들리는데 파리도 또 이렇게 딱 들렸다고 오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간 김에 들렸다 와야 될 텐데 하면은. 저는 이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도 새로운 경험들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하나하나씩 네,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잘 안 아픕니다, 여러분. 건강해요, 항상. 항상 매해를 거듭할수록 건강해지고 있어요. CD 저 이번에 EP 앨범 Enough 그래도 가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서 만족했다. 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때 만족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Enough라는 제목을 지었었어요. 1.5 years is nothing, isn't it? Because we've been meeting like for over 10 years. That's why I don't know why, but I feel like I have confidence. I think I can wait to thinking about you guys and when I be come back from army. Of course, like while I'm staying there, I'm gonna work out really hard and I'm gonna take care of my healthy, my mental. Everything is gonna be really alright. So I hope to see you guys stay healthy. Always want you to be happier. Gaso 또 이제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일본어 뭐 스페니쉬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얕은 지식이라도 좀 다 쌓고 모두가 다 가는 곳인데 굳이 막 그렇게 유난 떨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조금 슬프긴 슬프네요. 매일이 슬퍼요, 여러분. 사실 난 잘 못 숨겨요. 그래서 뭔 말을 더 해야 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댄스 워크숍도 있고 온라인 팬미팅도 있고 대면 팬사인회도 있고 네 대면 팬사인회는 드디어 알고 싶어 이후로 처음 하는데 디스턴스 앨범 이후로 처음 하는데 네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태프분들도 다 외국 분들이시고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해외를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가기 전을 끝으로 이제 국내에서 팬사인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 이제 제가 메시지 남겼으니까 이 안을 좀 확인해서 좀 읽어주세요. 항상 제가 하는 말 담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몸 건강하고 지금 밖에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봐봐요, 지금 저도 한 4겹 입은 것 같아요. 모자가 둘이에요, 두 개.